맛과 아름다움을 또이또이하게 전달하는 똑순이 리포터 박성진입니다. 여러분, 봄이었습니다. 근데 봄하니까 막 땡기는 음식 없으신가요? 제 머리를 보고도 뭐 안 떠오르시나요? 바로 쭈꾸미인데요. 이 성동구에도 쭈꾸미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매워서 자꾸만 손이 가고 또 먹으면 스트레스까지 확 날릴 수 있다는 성동구의 맛집 열혈 쭈꾸미로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열혈 쭈꾸미는요, 뚝섬역 8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해 사거리를 지나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고 다시 쭉 직진하면 보이는데요. 트렌디한 외관,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벽에 곳곳에 그려져 있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열혈 쭈꾸미의 가장 큰 맛의 비결은 매일매일 엄선된 신선한 재료를 직접 받아서 손질한다는 것인데요. 또 목초액, 캡사이신, 스모크향 등을 전혀 첨부하지 않고 엄선된 최고급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내서 특별하고 정성스러운 소스를 만들어 손님들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찬이 부족하면 무한으로 더 가져다가 먹을 수도 있는 반찬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뇌 발달과 피로 회복, 심신 안정 도움에까지 효과를 준다는 쭈꾸미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게 매운맛을 내는 소스가 합쳐져 탄생한 열혈 쭈꾸미. 그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먼저 점장님 한번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네, 열혈 쭈꾸미의 점장님 한번 직접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질문은요. 우리 인테리어 캐릭터가 좀 독특해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 본사 대표님이 이제 직접 이제 자신과 따님분을 이제 생각해서 만드신 건데 이제 그만큼 이제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이제 손님 상에도 가족처럼 신선한 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열혈 쭈꾸미만의 또 다른 음식의 인기 비결도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다른 쭈꾸미 집과 다르게 미리 재워두지 않고 이제 그날그날 재료를 손질하고 신선한 재료를 매일 받으면서 또 음식 나갈 때는 이제 정량으로 이제 반칙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량을 지키고 또 신선한 쭈꾸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 열혈 쭈꾸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인기 메뉴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점심에는 직화 양푼 쭈꾸미 비빔밥이랑 네. 주로는 삼겹 쭈꾸미로 많이 드시고 이제 다 드신 다음에 이제 날치알 진상 볶음밥으로 해서 많이들 드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똑순이 리포터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부터가 지글지글한 게 엄청 맛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맛있게 먹는 설명서에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쌈을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을 쌌고요. 이제 입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너무 좋아요. 탱글탱글한 게 하나도 안 질기고 하나를 더 써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실 매운 거를 못 먹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1, 2, 3단계 중에 2단계를 시켰거든요. 근데도 안 매워요. 이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매운맛이 그대로 중화돼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면은 정말 누구나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 안에서 맵고 달고 짜고 뭔가 깻잎의 그런 짭조름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이 쭈꾸미의 식감을 한번 제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 지글지글 계속 끓고 있어요. 쭈꾸미의 그 있는 그대로를 한번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선하다 이 표현을 쓰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삭아삭 씹히면서 쫄깃쫄깃한 게 탱탱한 게 입안에서 그냥 막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 하나 더 먹어볼게요. 아, 근데 조금씩 콧물이 나긴 하는데 매운맛이 조금 뒤에 올라오는구나. 진짜 쫄깃쫄깃하다. 먹을수록 매워요. 근데 약간 맛있게 매워. 그래서 지금 혀가 얼얼한데 홈버터를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누룽지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엄청 고소해요. 콘치즈가 약간 느끼해서 매운 걸 잡아줬다면은 이 누룽지 같은 경우는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뭔가 입안에 다시 쭈꾸미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있는 이 조합들은 진짜 환상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비주얼만으로는 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 지금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날치알이 입에서 막 뒹굴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것도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볶음밥이에요. 날치알과 이 무쌈을 또 이렇게 올려서 소스와 무쌈과 김과 깻잎은 볶음밥에도 그리고 쭈꾸미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똑순이 리포터 열혈 쭈꾸미에서 쭈꾸미 잔뜩 먹고 봄 제대로 느끼고 스트레스도 확 날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똑순이 리포터의 똑 부러지고 똑소리 나는 미스 성종의 한 줄 평. 맛있는 쭈꾸미, 열혈 쭈꾸미로 오세요.